씹을 때. 씹을 때는 딱 인삼이나 그런 향이 나요. 이거 솥밥이네요, 그러니까? 돌솥은 아니지만 무쇠솥밥. 네, 무쇠솥밥. 네. 네. 요 군형이 세 개인데 하나 골라. 아, 이게 저 밥하는 용도입니까? 네. 밥도 하고. 저 이게 지금 연탄 보일러 아니에요? 연탄 보일러인데. 네. 그 이제 안에 배가 용접한 부분이. 네. 잘못 닦고 물이 새. 못 쓰는 거 갖다 놓은 거지 여기다가. 고장난 연탄 보일러 안에 돌을 채워 높이를 맞춰서 화덕으로 쓰는 겁니다. 야, 진짜 아주 기발한데요? 밥하는 동안 나물이 보들보들해졌을 테니 반찬을 만들어야겠죠? 파기름을 좀 내야 되니까. 아, 파기름을요? 네. 파기름을 내는 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면요, 상골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도 충분하답니다. 짜놓은 들기름에 파를 볶아서 향긋한 파기름을 만들어 놓고요. 자, 무도 넣고. 작년에 수확해서 저장해 놨던 무로 시원한 맛을 돋울 겁니다. 고춧가루. 자, 잘 되고 있습니다. 고사리도. 고사리. 근데 자연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음식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이게? 물을 담고.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육개장. 아니, 물 붓자마자 진짜 육개장 나오네. 네. 원래 어릴 때. 네. 이제 무슨 이제 시골에도 잔칫날. 네. 행산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거든. 그렇죠. 소고기, 계란 풀고. 그렇죠. 그래, 그게 난 맛있더라고. 아이, 맛있죠. 어디서 행사한다 시골에. 네. 뭐, 그럼 꼭 찾아가서 이거 먹으려고 간다고. 고기하고 뭐. 네. 계란은 안 들어갔지만. 네. 그래도 먹어보면. 육개장만큼은 내가 윤택 씨한테 추천을 했어요. 아, 빨리 먹죠. 아우, 진짜 이거 참 힘듭니다. 이거 쳐다보기 힘들어요. 이곳에 와서 그의 건강을 좋아지게 한 도라지 밥도 다 됐고요. 아우, 냄새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 잔칫날 같은데요? 네, 완전 잔칫날이죠. 네. 어릴 적 추억으로 흐뭇한 마음에 들게 하는 육개장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뭐가 먹고. 잔칫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육개장 일단 한번 맛을. 기대되는데요? 네. 이제 뭐 색깔이나 이런 건 완전 완벽한데요? 고사리 육개장. 왜? 고사리 맛이 사. 네. 고사리 향 아주 좋은데요? 네. 야. 네? 도라지 봐. 네. 이게 이렇게 돼서. 네. 한번 들어봐도 되죠? 네, 들어보세요. 네. 야. 이건 뭐. 이게 이제. 야. 딱. 뭐, 거의 모자인데요, 모자 수준으로. 가마솥 누룽지. 네. 네. 이 깊은 산 중에서 재료 구하기가 어려워 육개장에 고기는 없지만요. 이 생생한 자연의 재료로 만들었으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고기 들어간 것보다 훨씬 깔끔한데요. 고기 들어간 게 좀 고소하고 구수하긴 하지만 약간 답답한. 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답답한 맛이네. 그런 게 없어요. 좀 고기 없이 끓이는 육개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끓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옛날 그거보다. 아, 맛있는 거 확실히 납니다. 자연의 정기가 담겨 몸보신도 제대로 되겠어요.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고 또 그를 낫게 한 이 음식들을 함께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두 사람입니다. 야, 두릅 장아찌까지 맛있겠다 진짜. 아, 아이고, 싹 비우셨네요. 아이고, 네.
이곳에서의 그의 모습은 언제나 화사하고 말끔합니다. 많았다던 고생은 느껴지지 않는데 어쩌다가 병까지 얻은 걸까요? 그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일찍 이제 상경을 한 거지 서울로. 보급소에서 이제 자면서 이제 낮에 신문 돌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학교 가고. 야, 대단하시네요. 신문 돌릴 때 재미난 일이 많았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허. 가끔가다 이제 그 고기 같은 게 먹고 싶으면 이제 사 먹지 못하잖아요. 네네. 이제 신문 지난 거 이렇게 있으면 네. 시킨다고 정육점에 갖다 준다고. 예전에 신문지에 싸줬죠? 네. 그럼 정육점에서 비계 8급을 하면 비계를 줘 우리한테. 비계요? 네. 고기가 아니라? 그럼. 정말 아우 야속하다.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비계만 있으면 안 되잖아. 네. 또 시장에 있는 애한테 또 가가지고 이제 반찬 가게. 네. 팔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버리긴 좀 그런 거 이제 신김치 네. 그걸 얻어온다고. 아하. 얻어와가지고 김치에서 볶아서 먹지 이제. 그래서 이제 먹고 고기 맛이네 그냥. 아니 비계 그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네. 이 또 돈이 그렇게 쉽게 안 벌리고 뭐 아예 벌리지가 않더라고. 아이고야. 그래갖고 머리를 쓴 게 그러면 해외 취업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원양어 선을 택했다고. 아 근데 그 참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한다고. 에? 3시간 자고요? 네. 아이고야. 이제 하도 힘들게 일을 하니까 좀 귀찮다고 잠을 더 잘라고 그냥 이렇게 자면 인나갖고 네. 손을 이래 피자는 네. 이게 다 갈라진다고 이런 데가. 이 굳은 살이고 이런 데 연하잖아. 이게 싹 갈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상어 잡히면 상어 등에다 슥 한다고. 상어 등이야 사포야. 상어가 그래요? 네, 그런 상어가 있어. 그 상어 등이면 이렇게. 네, 그래. 아. 주낙으로 네. 하룻밤에 거의 5천 개, 6천 개 낚시를 뿌리거든. 오. 6시간 동안. 네. 이 하다가 이제 줄 뭉터기가 네. 배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풀르는 과정에 배가 달리니까 네. 이 손이 껴버린 거야 이게. 어휴. 딸려 나가니까 하니까 다리를 잡은 거예요. 네. 잡아도 그치. 배가 달리는 속력 있고 주낙이 벌써 몇백 개가 깔렸는데 그 딸려 오냐고 이제 빠져버렸지. 배 주위에는 항상 이 상어들하고 이런 게 좀 막 쫓아다니거든.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돌리는 거, 던지는 거 해갖고 이제 끊고 네. 그리고 이제 끌어올렸지. 여기가 이제 상처가 어후. 심하게 났지. 이런 이제 바다에서는 뭐 애지간한 상처 이래도 거서 응급처치해갖고 해갖고 남은 또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건강 간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아이고. 이제 뭐 허리도 다치고 아이고. 뭐 또 수술도 하고 오호.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추억이야. 재미있었고. 타는 일을 그만둔 후로는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큰 수술을 해야 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려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14살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내 집 한 칸 없이 병만 늘어갔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고 자꾸 다치고 하니까 수술하고 이제 그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좀 있다가 네.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 그 도시에서는 그렇게 네. 힘들게 살았지만 네. 이래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래 집도 잘 짓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네. 뭐 어디 갔다가 모델에도 등을 딱 펴고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자리라는 게 참 좋더라고.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산에 돌아간 게. 몸과 마음이 고될수록 산골에 살던 시절이 그리웠던 겁니다. 자연의 품인 그곳은 일한 만큼 건강과 살아갈 힘을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먼 길을 돌아 이곳에 와서야 둥지 속의 새처럼 평안한 날을 살아갑니다.